네이버 댓글 정화 당뇨병 꿀팁. 댓글 공감 비공감은 24시간 내에 50개로 제한이 됩니다. 그러니까 댓글과 공감 비공감 잘 나누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. 기사당 작성이 가능한 댓글은 3개밖에 안 돼요. 네,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. 댓글 공감 비공감 신고하기, 극혐인 그런 댓글들 막 욕 나오고 이런 것들 신고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신고를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? 사라져요. 쓰레기 기사는 무조건 기사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댓글 달 때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습니다. 댓글 쓰기 귀찮아? 그러면 택 때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붙여 넣으시라. 나도 보수주만으로 시작하는 댓글 달아보는 거 어떠냐? 최대한 중도처럼 보이게 댓글 써라 이런 거. 이걸 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 해놨느냐? 아니요. 펜코에서 펜코에서 우리 기사와 우리 쪽의 우호적인 댓글들을 갖다 공격하는 방법으로 적어놓은 거를 저격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겁니다.